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 리프팅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실 리프팅에 관해서 많은 의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실 리프팅에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실력이나 테크닉 차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통통하고 지방이 많으면 효과가 없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약간 통통하고 살짝 살이 있는 피부가 리프팅에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많은 병원들의 실리프팅으로 상담을 가보시면은 대부분이 어떤 실을 여기 몇 줄 넣니, 세 줄 넣니, 네 줄 넣니, 여섯 줄 넣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메카니컬 리프팅, 단기능 리프팅만 구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수들 병원은 얼굴 모양, 처진 느낌 이런 거를 다 본인의 콜라겐을 자극하여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굴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얼굴은 약간 초동통하고 살이 있는 분들이 실리프팅의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살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콜라겐 자극이라든지 이런 할 그 안에 그런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리프팅으로 효과가 좀 덜해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피부가 너무 두꺼운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도 저희가 실리프팅을 해도 올라가는 느낌이 당연히 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광대 뼈가 너무 큰 사람도 효과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은 사람 중에는 사실 방법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리프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기는 물리적인 리프팅이고, 하나는 본인의 콜라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은 사람은 무리하게 당기는 것보다는 부위별로 콜라겐을 자극해서 딱 잡아주는 그런 쪽의 리프팅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떤 어색해 보이는 게 없이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20, 30대에는 실리프팅이 필요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리프팅은 꼭 리프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 혀를 잡아줍니다. 이 고수 의사분들은 그래서 콜라겐을 자극하는 어떤 방식으로 얼굴 라인을 잡으면 리프팅도 리프팅이지만 이 얼굴형을 저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거나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실리프팅이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하기 전이고요, 지금 이분 20대 후반이고 지금 요게 2주 후입니다. 근데 2주까지는 살짝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자, 이게 4주째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생기고 뭔가가 좀 차오르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필러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을 자극하는 실리프팅 테크닉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자기 살처럼 차오르면서 튀어나온 부위가 부드러워지고 꺼진 부위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됩니다. 6주로 넘어가면은 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살처럼 꺼진 부위가 차오르면서 정말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어떤 그 당기는 굵은 실, 뭐 이런 몰드 실, 코고 실 이런 걸 넣지 않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라인을 제가 맞추는 겁니다. 진짜 실리프팅의 고수는 모노, 토네이도, 더블 트위스트 이런 어떤 그 콜라겐을 자극하는 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이 진정한 실리프팅의 고수입니다. 자, 이렇게 옆 얼굴도 보시면 굉장히 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꺼진 부위들이 차올라옵니다. 이분도 지금 20대 후반, 중후반이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큰 얼굴, 작게 뭔지 모르게 이런 라인들이 다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것도 화장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면은 뭔지 모르게 꺼진 부위들이 차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런 꺼지고 튀어나오고 꺼지고 처지고 이런 부위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 녹눈실 리프팅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콜라겐을 자극하여서 팽팽하면서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얼굴에서 효과가 제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위는 사실은 이마입니다. 이마, 여기 앞쪽 이마. 여기는 이마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하고 피부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얇고요. 소위 콜라겐을 자극할 그런 부위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입꼬리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으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변, 입 주변의 살이 굉장히 댄스해서 밀도가 높아서 당겨도 여기가 잘 안 딸려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밀하게 입꼬리 딱 1cm 전까지 실을 잘 넣어주면은 살짝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하게 당기다 보면은 입술에 변형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여기가 뽀록 튀어나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지던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 정도가 실리프팅으로는 최고입니다. 더 이상 뭐 무리하게 쫙 올릴 수는 없어요. 악광대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실리프팅들은 다른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상담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악광대는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실리프팅으로는 얼마든지 악광대를 밑에 쪽에 살짝 들어가게 함으로써 살짝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앞광대 쪽이 플랫하거든요. 옆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플랫합니다. 그리고 더 옆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플랫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진 보면 이렇게 살짝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을 이쪽에다가 쫙 넣어주면 여기가 딱 달라붙으면서 여기가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닉으로 앞광대를 살려서 생동감이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이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는 얼굴이나 또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얼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시술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으로 상담을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이었습니다.